항상 생각하냐? 비교 대상과. 비교급 문제가 나오면 비교 대상과. 그 다음에 품사. 비교급은 품사가 뭐야? 형사, 부사. 요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비교 대상이 나오고 비교급이 나올 수도 있고 에지에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제인은 보기만큼 젊지 않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걸 해석해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뜻인가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제인은 에지에지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 에지는 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낫이 있을 때. 근데 낫이 없을 때는 쏘로 바꿔 쓸 수 없다. 오케이? 낫이 없을 때 만약에 에지에지 구조를 쏘로 바꿔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 알겠어요? 낫이 없을 때. 근데 낫이 있을 때는 쏘로 바꿔 쓸 수 있고 또는 노가 있을 때도 앞에 어차피 낫의 개념이니까 제인은 어머만큼 젊지 않다. 맞지? 젊지 않다. 뭐 그녀가 룩한 것만큼 젊지 않다. 자, 룩은 몇 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지. 원래 룩 0이겠지. 그녀가 젊게 보이는 것만큼 젊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큼 젊지 않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지. 앞에 있는데 여기서 또 써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비교급이나 에지에지 구조나 뭐에 생략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 있는데 또 쓰면 중복이잖아. 영어는 중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보시면 It is easier to make a phone call than to write a letter. 이렇게 했을 때 봐봐. 그럼 전화하는 것이 편지 쓰는 것보다 더 쉽다. 이거는 두 개가 바뀔 수도 있겠지. 전화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쉽다니까. 이거보다니까 편지 쓰는 것 잘 나왔네. 그죠? 전화하는 것. 근데 전화하는 것이 편지 쓰는 것보다 원래 더 쉽다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원래 주어로 써야지. Make a phone call. Is easier. 된 이렇게 써야지. 된 그러면 뭐야? 투부정사랑 투부정사를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투부정사라면 투부정사 나와야지. ing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걸로 비교해야지. 이해돼요?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투부정사 앞에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주어로 써주고 얘를 된 뒤에다 써주면 안 되니까 여기 뒤쪽에다가 떨궈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야?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고.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고 비교 대상은 뒤에다 쓴 거고. 오케이? 틀릴 거 없다. 너는 나보다. 자, 모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매니 머치의 비교급이니까 여기서 머치의 비교급이지. 머치 머니. 아시죠? 머치의 비교급.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비교급이니까 대니 앞서. 그러면 너는 뭐보다 나보다. 나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맞지? 그런 뜻이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앞에 have가 나왔으니까 have를 생각해 준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much money야. 비교하는 거니까. 또는 money라든가. 오케이? 셀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지. 또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이거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아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된 다음에 원래는 정석은 I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있잖아 그냥 미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네도 문법이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있잖아. 파괴가 돼가지고 원중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야 주어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답을 찾았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목적어를 써도 틀리지 않는다. 오케이? 상대적으로 보시라는 얘기가 그거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 머리는 당신 머리와 같은 색깔이다. 당신 아들 머리는 Is it the same A as B? 했죠. B와 똑같은 A. 우리 독해 시간에도 나온 거지. 맞지? B와 똑같은 A니까 이건 비교급이 아닌데? 봐봐. 같다, 다르다, 비교하다 하면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런 거를 이거는 나머지는 다 비교급이지만 여긴 비교급보다는 뭐예요? 비교형 문장이지. 뭔가를 비교하고 있다는 문장이라고. 같다, 다르다 이런 게 나오면 비교형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볼 건 아까 전에 됐지만 비교형 문장에서 조심할 게 있다. 비교형 문장이라고 하면 뭐 에지에지나 이건 비교급이지. 비교급 된 그다음 뭐 있어요? 그다음 뭐 같다 다르다 비교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비교형은 비교 대상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문장에서 보통 주어를 비교하지. 맞지? 주어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의 B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A의 B를 하면 보통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C가 나오면 안 되겠지. C의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B. 오케이?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일단은 첫 번째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C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수일치를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에. 오케이? 초점이 이거야. 첫 번째는 이거, 그 다음 수일치. 그래서 아까 기본반에서 했던 문장인데, 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시골의 사람들은 도시보다 더 다정하다. 이건 뭐 해석을 해봐도 좀 이상해 보이지? 그치? 뭐? 컨츄리가 나라가 될 수도 지금 시골이 됐지. 시골의 사람들은 이것에 이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사람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시로 나온 구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너랑 너의 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선의 뭐야? 헤어를 비교하니까 여기도 헤어가 나와야 되겠지. 헤어가 나는데 헤어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your hair인데 또 your hair를 해도 헤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뭐겠어? your지가 되겠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건 C가 아니고 C의 B 구조가 된 거지. 알겠어요? 여기 안에 너의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게 너의 헤어란 뜻이니까. 요것도 그럼 바꾸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나와요, 여기 나와요? 이것도 바꾸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틀린 답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것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처럼 맞춰야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답을 쓰려면 더 피플이니까 대신 받은 뭐예요? Those in the city 이렇게 써야 되겠지. 도시의 사람들보다 더 친근하다. 그치? 다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비교형 문장이 나오면 뭔가 비교 대상을 잘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알겠어요? 비교 대상을 잘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것도 이제 그런 축이지만 뭐 갖다 다르다 하면 간단하게 써볼게요. 이거 완전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맞아요? 틀려요? 의외로 있잖아. 이런 문제 내면 애들이 잘 못 맞춘다. 왜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보기 때문에. 오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단 말이지. 대시 아니고 뭐예요? 도주 써야지. 복수니까. 오케이? 보는데도 뭐지? 뭐 이러잖아. 농구의 규칙이면 축구의 규칙들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규칙들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도주를 써야 되겠지. 대시 아닌. 그래서 대시냐 도주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